지금 여러분들은 해외로운 공연생활 공부방송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자신과 자신이 맡은 배역과 닮아있다 싶은 부분 상당히 좀 많이 닮은 부분이 좀 많이 있어요. 일단 저도 갈등을 되게 만드는 걸 싫어해요. 한 말 더 양보할 수 있는 거를 이렇게 해서 굳이 뭐 긁어부스럼 만들지 않는 스타일. 네 명이 밥 먹으러 갔을 때 53,000원 하면 계산할 때 1,000원 더 내는 사람. 예. 아, 저 조금 뜬금없는데. 네. 그 조그만 의자에 앉는 거 싫어하는 거? 뭐라고? 아, 제가 이렇게 이 조그만한 의자를 이렇게 초콜릿으로 앉은 걸 진짜 싫어하거든요. 근데 그런 의자를 세팅을 해놔가지고 아, 네. 거기서 굉장히 예민한 상태예요, 프레이저가. 아, 프레이저가? 프레이저를 연기하는 이주순이. 둘 다. 연습하고 공연하면서 각자 캐릭터에 어떤 점을 보여주고자 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저는 여러 번 봐도 이야기가 어렵게 느껴집니다. 어느 작품들도 다 어떤 해석적인 여지는 충분히 열려 있지만 이 나쁜 자석이라는 작품 자체가 저희가 이제 연출부랑 애초에 테이블 작업을 할 때부터 좀 그런 부분들을 좀 더 이렇게 과감하게 열어두고 한번 시도를 해보자. 그래서 조금 더 열려 있는 어떤 그런 느낌? 그 친구들이 각자 끼리끼리를 대하는 어떤 사랑의 방식이 더 다 다르다고 생각을 해요. 각자 끼리끼리에 대한 마음이 어떤 마음일까 중점적으로 봐주시면은 그 흐름을 이해하거나 이 사람이 왜 이런 연기를 하는지가 조금 보일 것 같아요, 저는. 일단 제가 생각했을 때 폴이라는 캐릭터는 다 인물의 이제 변화가 크지만 가장 변화가 큰 인물이라고 저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이제 9세, 19세, 29세 나이대별 변화를 좀 유심히 보시면서 보면은 조금 더 해석이 쉽지 않을까. 저뿐만이 아니라 다른 캐릭터도. 프레이저는 상태를 좀 봐주셨으면 좋겠다. 가지고 있는 텐션감 자체가 굉장히 되게 극단적으로 많이 바뀌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한번 눈여겨봐주신다고 하면 그럼 그 프레이저가 가지고 가는 그 흐름에 대해서 조금 이해하시는 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조금 듭니다.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래도 지금 딱 생각나는 거는 9살 첫 만남 때 이 아이는 도대체 어떤 매력을 가지고 있고 어떤 묘한 그 기운이 있기에 이 아이를 알고 싶어하고 이 아이를 웃기게 하고 싶어하고 이 아이에 대해서 좀 더 친해지고 싶어 하는지 그런 생각을 하게 만드는 캐릭터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리딩할 때서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어떤 장면에서 감정이 좀 바뀐 장면들? 19세 폐교 때 프레이저가 와서 이제 저를 말려줄 때 어떤 프레이저가 붙을 때는 그래 내 눈 한 번만 바라봐주고 여기서 끌고 나가서 나를 다독여준다면 나 생각 바꿔먹을 수 있을 수도 있어 라는 마음이 들 때도 있고 어떨 때는 얘가 안아주는데도 나 이미 결심했어 나 영원히 네 머릿속에 기억에 남을 거야 이게 포옹조차도 안 되는 거예요. 이런 부분은 공연을 할 때마다 참 새롭게 다가오니까 되게 흥미롭다라는 생각을 했었거든요. 어제도 포옹 안 하시던 서한 고수라고 하셨네. 네, 어제 주순이 형이랑 공연했을 때 그런 마음이 들었던 것 같아요. 네, 그랬어. 그랬어. 딱 프레이저가 들어와서 야, 너 미쳤어? 라고 했을 때 딱 눈을 봤을 때 그 프레이저의 눈에 야, 너 진짜 왜 그래? 라고 하는 그 눈빛이 있는가 반면에 야, 너 왜 또 그래? 너 진짜 왜 또 그래? 라고 하는 그 눈이 딱 보이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마음이 조금 약간 이렇게 돼. 근데 어제 약간 주순이 형이 살짝 후자였던 것 같다고 해서 왜 또 그래? 그러면 나에게는 매번 그러니? 아니면 어제만 그랬니? 아, 그 어제만 그랬던 것 같기도 하고. 그래? 알겠다. 9살 시절의 친구들이 정말 귀여운데 배우님들 혹시 9살 시절의 친구들을 연기하시다가 현타가 오시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현타 옵니까? 예. 예. 9살이 아니다 보니 진짜. 보죠. 이 네 분 중에서 9살 여기는 이 사람이 대학로 최고다. 하나, 둘, 셋. 아, 잠깐. 아, 잠깐. 5초만 시간을 주시면 제가. 5초. 다시 하나, 둘, 셋. 조선님. 오. 일단 형이 9살 톤이. 조선 배우님 9살 톤으로 지금 여러분들은 해아로운 공연생활과 함께하시면 너무 좋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은 해아로운 공연생활 공부방송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의상 변화가 많은 작품이라 힘드실 것 같은데 이거 간단하게 퀵체인지 고등어 조용하시면 될 것 같아요. 아니 대표님 진짜 할 말이 있습니다 라고 하고 싶은데 너무 많아서. 그러면 고등부터 얘기하고 고등의 얘기를 우습게 생각하는 순서대로. 아, 마지막이 되겠구만. 고등은 1장 마지막에서 꼭꼭을 부르고
셔츠와 바지를 입은 상태에서 교복으로 체인지를 하는 30초밖에 되지 않아요. 네. 그때 이제 넥타이도 메고 바지도 벗고 신발도 다시 갈아 신고 양말 내려가 있던 걸 또 올리고 넥타이 잠그고 셔츠 잠그고 여기 팔목도 잠그고 가방도 메고 이렇게 해서 가는데 그게 생각보다 바쁘거든요. 자, 그럼 나머지 세 명 중에서 그래도 좀 괜찮은 사람은 누구? 형. 폴은 일단은 양복 입어보셨어요? 양복에 시계, 안경에. 그니까. 액세서리가 많아서. 그럼 내가 보고 있을 때만 좀 한가한가 보다. 아. 심지어 머리도 또 이제 여기에 노란색으로 또 브릿지까지 달아야지. 아. 앨런이랑 폴은 좀 비슷한가? 저는 사실 여유 만만해. 저는 뭐. 어디 말해볼 거면 말해봐라. 약간 저는 이런. 뒤에서 사실 형이 브릿지를 달고 있을 때 저는 이제 슥 가서 이제. 옷을 정리를 하고 있고 아, 중간중간에 땀이 너무 많이 나서 아, 그거 닦느라고 시간을 다 보내요. 그것 때문에 그렇지 저는 뭐 시간적으로는 그리고 워낙 다른 작품들을 할 때 퀵을 워낙 많이 해서 땀도 닦아 한번 나열해보세요. 네, 아, 사실 한번. 솔직히 말하면 저는 퀵은 굉장히 자신 있는 배우이기 때문에 와. 익숙합니다. 익숙한데 이 프레이저의 퀵은 좀 힘들어. 아무래도 퀵이 있으면 대체로 이제 찍찍이로 이렇게 하거나 뭔가 좀 그런 것들이 있는데 여기도 이제 지퍼가 있고 하긴 한데 그러지 못한 옷들이 또 있다 보니까 땀이 나 있는데 니트를 입어야 되고 거기에 위에 코트를 입어야 되고 막 이런 것도 있고 하다 보니까 이제 그런 것들이 좀 많이 힘들죠. 이런 류의 질문들이 들어오면 배우분들은 아, 내 노고를 알아주시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셔서 얘기하시고 제작팀 쪽에서는 해야지. 배우분들은 얘기 들어보니까 지금 서한 배우님 정도의 퀵은 다른 세 명이 보기엔 괜찮다. 아, 그럼요. 앨런 폴의 퀵은 프레이저가 보기엔 괜찮다. 프레이저는 퀵의 달인이니까 괜찮다. 여러분,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배우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방송 소감 이거 말고 홍보 멘트도 다 했으니까 노래 한번 부를래요? 합창으로. 아, 근데 진짜. 한동안은 노래가 너무 하고 싶은 거예요. 그렇다고 막 노래방에 갈 수도 없잖아요. 왜냐면 또 다음날 또 연습을 해야 되니까. 연습도 해야 되고 뭐. 내가 노래하는 걸 이렇게 좋아했구나 싶은 생각도 들고 저도 되게 평상시에 집에서 혼자 되게 흥얼흥얼 자주 거리거든요. 네, 네. 근데 이게 공연 때 이렇게 노래를 잘 못하니까 네. 좀 아쉬웠어요. 네. 그래서 지금 해소를 하고 싶으신 거예요? 아니, 그래서 저는 네. 저기 뭐야 우리 건우 노래하는 거 한번 들어보고 싶긴 해요. 왜 여기가 이렇게 돼요? 왜 이렇게 돼? 대본 이거 갖고 왔어요? 아, 혹시, 아니 혹시 필요할까봐 네. 공부방송이니까 혹시 뭐 대사를 기가 막히게 읽어준다거나 뭐 이런 거 있어요? 네. 저는 있어요. 네. 그럼 저는 관객분들한테 하는 말이기도 해요. 이렇게 만나니까 좋다. 정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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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 에이 받네요. 조용히 좀 해주세요. 죄송합니다. 그 씨앗은 싹이 났을까요? 나한테 중요한 거였는데 기억이 안 나. 죄송한 난 사는 게 뭔지 알고 살아. 왜 날 보고 했어? 나 그 이유를 지금 듣고 가야겠어. 아, 형 보고 하지 누구 보고 해. 난 지금 이주순이라고. 진실에 눈빛을 조금 더 가봤자 이저순일 뿐이야. 날 보고 했어? 그냥 형이 옆에 있으니까. 너무하네. 셋. 공기는 달콤하고 빨갛고 파랗고 노랗지 꽃잎들이 떨어지는 하늘을 본 적이 있나요? 난생 처음 느끼는 아름다움 하늘은 꽃잎들로 가득해요 기뻐서 눈물을 흘리죠 춤을 추죠 하늘이 이렇게
아름다웠던 적 있나요? 꽃잎 그치고 텅 빈 하늘 정원 작은 씨앗 하나 씨앗은 아주 작은 구멍을 통과했어요. 길가에 사뿐히 내려앉은 작은 씨앗